어제 저기 그 네네. 타고 간 테라칸인데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예. 그 보니까 터보가 나갔더라고요. 서버 나간 거 맞아요. 예. 가르셨어요? 아, 지금 수리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. 아, 수리하고 들어오셨어요? 네. 그러면 이제 타면 괜찮을 거예요. 어떻게 그 재생으로 해서 하셨어요? 예, 재생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뭐한 이것저것 한 77만 원 나왔네요. 아이고, 꽤 나오네. 뭐, 그, 저기, 뭐야, 터보만 갈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또 했나 본데? 거기 위에 그 밸브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. 위에 거에 그 아, 그런 식이에요, 항상. 원래 터보만 갈아도 되는데, 원래 그냥 같이 세트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. 자기들이 나중에 또 대나웃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고 이제 타보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. 거예요. 예. 어찌든 간에 네. 타 보니까 오면서도 네. 옆에 같이 앉았던 그 스님이 네네네. 예, 확실히 그거 넣었다고 이렇게 이게 틀려지냐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예, 보니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 모르잖아요. 그런 것도요. 그럼요. 예, 근데도 그분이 그 비구니 스님인데도 잘 알더라고요. 이렇게 어우 그러니까, 월피하고 이렇게 그거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달라지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고. 아, 그래요? 네. 이제 터보 나간 것도 수리가 됐으니까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. 예. 뭐 타보니까는 한 네. 80 정도 넘어가니까는 네. 그때부터는 뭐 정신 없더라고요. 밀어주는 게 완전 틀리죠. 예, 그래서 브레이크도 미리 떠요.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가면은 네. 지금은 150m 이전부터 네. 페달을 뛰어야 돼요. 네, 미리 떼야 돼요. 한참 미리 예, 떼야 돼요, 예, 페달. 미리 뛰어야지. 안 그러면 막 그냥 네. 환상기 때 같이 하면은 네, 맞아요. 브레이크를 밟느냐고 정신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신호 보고 500m 바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엑셀을 천천히 떼가지고 그냥 그 탄력정으로만 계속 가시면 돼요. 예, 그래야 네, 되겠더라고요. 그렇게 예. 바뀌어요, 차가. 그 전마냥 그렇게 네. 했다가는 네네. 뭐 바로 코앞에 가가지고 브레이크 막 밟느냐고 정신 없더라고요. 이제 적응되실 거예요? 예, 그래서 그건 아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막 어이구 네. 그냥 브레이크 막 밟느냐고 그러더라고요. 네, 힘쓰는 것도 틀리고 다 좋아집니다. 예, 하여튼 뭐 타보고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, 또요. 예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네. 네, 들어가십시오. 예. 네.